가수 모정이십니다. 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잘합니다. 딸이신 것 같아요. 따님 맞죠? 예, 정말 닮으셨네요. 저도 저렇게 곱게 늙고 싶은데, 근데 곱게 늙는 것도요, 건강도 중요하지만 돈도 있어야 곱게 늙더라고요. 그죠? 음악을 좋아하세요. 음악을 좋아하세요? 첫째는 그거예요. 음악 좋아하시는 분 치고 노래 좋아하시는 분 치고 마음이 부정적인 분이 없어요. 다 긍정적이십니다. 예. 오늘 제가 또 뭐 사랑과 인생 이 노래 뜻이 있어서 불렀어요. 사실은 제 노래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제 삶을 얘기하는 가사말이어서 불렀고, 또 오늘 그냥 쏙쓰기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또 이 노래 불렀습니다. 다음 노래 하겠습니다. 아시는 노래니까 같이 하세요. 박수 치시면서. 자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또 주세요. 뭐 말도 할 줄 모르고 그냥 노래나 하다 들어가야지. 아시는 노래예요? 같이.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야. 세상에. 어제 아이고 앵커리어 고맙습니다. 어제 그저께 제가 사찰 산사 축제를 갔었는데
거기서도 저렇게 연세 곱게 드신 분들이 참 인심이 후하시더라고요. 그 상식이 아니에요, 저 거예요. 아, 저는 받았어요. 네, 제 카페 회장님이신데, 예, 네, 회장님이 속을 썩혀가지고 제가. 언니, 네? 내가 여기 맡아놨다 드릴게요. 아, 다 맡아놔. 아, 다 맡아놔. 아니, 하자는 믿지 내가. 아, 아이, 그럼. 그럼. 안 돼요, 아니, 상식이도 하나만 주자. 아, 여기 있어요, 저는 여기 있어요. 받았어요. 정의 기분 좋아졌어. 아니, 싫어. 그나 하자 거지. 예, 네. 아니 근데. 우리 어머님이 진짜 힘든 발걸음을 하셔가지고 줬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기 지금 며칠째 계속 오시는 거예요. 삼식이 장모님인 줄 알았어 나는 진짜로. 저도 착각했었어요. 근데 저렇게 멋진 장모님 계셔? 아니요. 그렇지. 아니 근데 진짜 어머님이 웬만해서는 힘을 안 주셔요. 안 네. 주시는 게 아니고. 아니 노래를 잘 불러주셔요. 듣기 좋으라고. 아니 아니 진짜.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냉정하신데. 삼식이가 입 서비스가 참 좋다. 아니 아니에요. 못 받았어 진짜. 오늘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더 가서 인사드려야지. 자. 믿거나 안 믿거나 아니, 내가 진짜. 뭐. 네. 아니 근데 광양에서 저희들이 그때 저기 봄에 잠깐 만나고 이제 다른 친구 속에서 놀다가 이제 오늘 또 조금 아니, 그게 아니지 인기가 없다 보니까 안 불러주더라고 하자가. 아니 왜냐면은 하자가 하자가 몇 번 이렇게 연락을 했었는데 방송을 뭐 하면 내가 몇 번이나 했겠어. 방송 핑계 대고 안 부르는 거지. 아니 몇 번을 저기 문자를 남기고 이 대여료가 엄청 비싼 거더라고. 아니 그런 거는 아닌데 진짜 워낙 바쁘셔요. 진짜 우리 하자 품바님이 몇 번씩 문자를 남겨놓고 전화를 했는데도 나는 워낙 바빠가지고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아까 12시에 문자 보냈다 아직까지 확인 안 했대요. 문자 확인했어요. 자, 그래서 워낙 바쁘시니까. 아, 진짜 네. 리얼하다. 이분들은요, 이 좋으시니까 아주 바보 만드는 거 순간이더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글로서 들어주세요. 저는 말도 할 줄 모르고 있는 그대로고. 목소리 이분들 허스키고 너무 좋으세요. 그죠? 목소리가 허스키고. 목소리가. 네. 좋으시네. 진짜. 저희 딸분, 딸분들하고 어머님이 웬만해서 이런 얘기 안 하시는데 진짜 아 진짜 진짜지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니 진심으로 믿어요. 나. 그럼요. 네. 다음 네. 노래가 뭐지요? 내 노래예요. 네. 그러면은 그 목소리를 좋게 받아들여 주시니까 제가 제 노래 한번 올리겠습니다. 저기 인생이라고 있죠. 저 플랜카드를 누가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오니까 네. 저렇게 아 저건 누가 해 주셨어요? 네. 테마 예술단이요. 자, 진짜로? 아니요. 그 어저께 그 우리 모종희 씨가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저걸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정희 누님 오실 때 좀 걸어달라고. 누구신지 알아요? 아 그럼 제가 사진이라도 좀 찍어놓을 거예요. 네, 누군지. 남자분이에요. 네. 하여튼 참 고맙네요. 저 플랜카드까지 해서 이렇게 달아주시고. 근데 아침에 나와보니까 모정애가 이제 35년 만에 자꾸 뭐가 비치긴 비치는 것 같아요. 그죠? 쬐끔이라 이제 이만큼이죠. 제가. 아, 저렇게 알아서 저런 것도 해주시고. 그럼 이만큼 이만큼. 자. 예, 저기. 아니, 아니, 그분 오진 않았어요. 네. 회장님 좀 이상하시다, 아침부터. 계속 꼴쩍지근하게 나오시네. 자. 예. 저 인생을, 그냥 뭐 인생 부르는 가수들이 엄청 많습니다. 인생이 우리 살아가는 거니까 인생인데, 네. 저는 저게 의미가 있어요. 제가 노래한 지 35년인데, 35년 동안에 노래가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노래 인생을 얘기한 겁니다. 정말 과거에는 대단한 분들 배삼룡 선생님, 뭐 구봉 선생님, 남진 선생님 이런 분들 하고 다니면서 공연을 했는데 그래도 그때는 된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가수는 히트곡 없으면 별로 안 쳐줘요. 그냥 여기 이런 데 와서도 사정에서 노래해요. 아니 무슨 사정에서? 사정에서 합니다. 근데 그 노래 인생의 한을 저기다가 담았습니다. 가사말에 이따가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 참 그 35년 노래 인생이 가슴에 남을 수 있겠구나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되시면 이 노래 애창곡으로 좀 만들어주시고 네 저기 인생 담은 CD도 있어요. 저거는 파는 목적이 아니고 네.
그냥 인생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제가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 대여료도 제가 받아서 드려야 돼요. 단지 저 CD는 만 원에, 여기로 만 원 넘어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냥 만 원에 예, 인생 한국을 피하라고 싶어서 온 건데 거기에선 제가 조금 몇천 원 먹네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1200원인가 1300원인가 먹어 먹어요. 광고비로 생각해 주시고.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저거 만 원에 팔면 1500원 남아요. 1500원 아니 1300원이다. 인생 불러드리겠습니다. 들어봐 주시고 박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할까요? 아니요. 드디어 인생 원곡을 들어봅니다. 멋지다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인생 노래를 기억해 주실 수 있는 분들 쉬워요. 제 이름이 뭐예요? 모정이. 야, 모정이라고 외쳐주신 분들 머리 좋으시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인생, 모정의 인생 다섯 글자만 기억해 주세요. 모정의 인생. 저는 여지껏 전국을 다니면서 모정의 세월을 불렀거든요. 예, 모정의 세월. 그 노래를 한세일 씨 노래를 외치면서 다녔는데 이제는 모정의 인생을 외치고 다닙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CD 하나만 줘보세요. 그럴 값이요? 아무리면 제가 여기 와서 석장은 못 팔고 가겠어요. 그죠? 다섯 개. 세 분이라도 제 팬으로 이 인생을 예, 알릴 수 있다면 세 분만 제가 팬으로 만들... 네. 예, 그러고 가도 제가 여기 온 보람이 있죠. 그렇죠. 네. 혹여 이 인생 노래가 담긴 게 필요하시면은 손들어 주시면서 저는 노래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그, 노래 네, 두 분씩이나 있네. 예, 저희들이
매일 그 제가 인생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원곡 바로 이 본 주인공이 들어있는 CD입니다. 네. 물론 이 인생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노래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리메이크한 네. 메들리. 그렇죠. 두 CD입니다, 두 장. 예, 잠깐만요. 저희 그 오정혜 씨 노래만 다 삽입된 거죠? 그렇죠. 네. 아니요, 제 노래만 돼 있는 건 따로 있는데. 아 그래요? 요거는 예, 제 노래만이 아니고 네. 남의 노래 리메이크하고 제 인생 하나만 넣었어요. 아. 카드라이브 용으로. 아 우리 저기 사모님 얘기하는 거는 제 노래만 돼 있는 거. 네, 네 그거는 뭐, 있어요. 따로. 아니 정해 두니 목소리가 다 들어가 있는가? 예, 전부 제 목소리지. 네네. 네. 그 제가 다 부른 거. 그렇죠. 아, 예. 그 얘기죠. 노래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살살 다녀볼라. 예예. 예. 우리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딱딱 뭐 말을 하면은 딱 해야 되는데 이제 그만 집구석에 나가시죠. 너무 집구석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손발이 안 맞네. 미안해요. 그럼 오늘 내일까지 하시죠? 내일까지 있어줄래요? 네. 네. 아니 제가 있어줄게 아니 본인이 있어줄게. 아니요 저 써주신다면 있어야죠. 아니 저희를 처음에 아니, 얘기... 이 자리를 대의해 주신다면 제가 있어야죠. 아니 어차피 얘기 나온 게 내일까지니까. 아 그래요? 예 어차피 오늘 하루 주무시고 가야 되잖아요. 네. 제 방에서. 아. 네. 어차피 춘사 안 들어옵니다. 네. 아니 경비 안 끼고 얼마나 좋아요. 네, 네. 자, 아니, 하자 하자고 자면 돼. 걱정하지 마. 아니 난 저 아니 어제 오늘 임자 있어요. 남자 있어요. 네, 있어요. 여기 저기 할아버지 지팡이 들고 이렇게 다니는 할아버지. 아니, 아니 됐어요. 잠자리까지 신경 쓰지 말고. 아니 제가 밑에 주자면 되죠. 아니 됐어요. 설마 뭐 회장님이 저 삼식시하고 자라고 두고 가겠어요. 예. 방 하나 얻어 주시겠지. 아, 한 방 하시라고. 네. 아니 진짜 그만큼 친한 사이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저기 손님을 이제 몇 분 정도 드셨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정혜 누님이 그래, 정혜야. 아니 그래도 아니 누님 하면 내가 늙어 보이잖아. 아니 그런데 아줌마 부르는 게 다행이죠. 안 부르는 게 그럼 누님이라고 부르면 참 내가 여기서 내가 아줌마 이렇게 부르겠어요. 네, 우리 누님이 혹시라도 CD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사인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저희를 뒤로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면은 여기다가 사인을 해드립니다. 예, 네, 진짜로. 사인 것도 없어요. 제가 금잔디 정도만 해도 사인해. 오호. 앞으로는 지금은 국도지만은 고속도로가 될 뿐인데 사인은 미리 받아두는 게 좋다는 거죠. 네. 아니 정혜 누님이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 작년인가요? 한 번은 제가 아직까지 비포장돌입니다. 그들이 이제 또 조금 지나더니만 이제 국도라고 그래요. 이제 앞으로 고속도로만 달리기만 남아 있습니다. 아, 오늘 이 새끼 얘기 잘한다. 자, 노래 하나 가보고. 저 오늘은 메들리 안 하려고. 아, 이따가 저녁 타임에 하려고. 제가 지금 깜짝 이벤트를 해볼까 해서. 뭔 이벤트요? 나왔는데. 왜? 아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게 모정희 씨하고 저하고 유튜브에서 제가 사복을 입고 모정희 씨가 노래를 부르고 있고 제가 북을 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네, 많이 알려져가지고 한번 할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하려고. 아 알았어요. 그럼. 아니 뭐 안 한다고 하면 안 해도 돼요. 네. 일찍이는 이제 북을 제가 이제 치고 우리도 정희 누님이 노래를 하고 뭔 노래를 하나 할까? 뭔가 저기 거기에 F에 들어있는 디스코 메들리 있어요. 네, 다 있어요. 620 하나인가 뭐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다다 사랑은 나비인가부터 나오는 거 있죠. 아 그거 있는데 누님 그 CD 저기 여기 안 다 들어가 있어요. 예. 네. 아 그걸 이긴 있어. 그거 좀 반 내려서 해줘요 여자에서. 너무 목이. 예. 아껴야 돼. 여기 와서 목을 막 썼더니 고장이 나더라고. 어디서요? 여기서요? 아니 이제 각설이장에서 노래를 하고 싶어요. 우리한테는 지금 한 번밖에 안 하는데 무슨 목이 쉬어요? 다른 데서. 다른 데서? 하긴 워낙 바쁘십니까? 아니 뭐 불만이 있나 봐. 계속 댓글 거네. 아니 담배도 있어요. 아? 아 담배도 있어. 담배도 있대. 네. 자. 감사해요. 아유. 어머니까지 이제 또 회장님 닮아가네. 아니 이런 거를 저희들이 이상하시네. 해야 되는데 닮은 쌍놈새끼 대놈새끼야.
손님을 불러놓고 쌍놈 새끼 개놈 새끼 지금 불을 떠둬야지. 네가 새끼 쌍놈 새끼 개 새끼야. 알아서 해 주세요. 네네. 네가 뒤에서 하는 일이 뭐니 쌍놈 새끼 개놈 새끼야. 자, 쟤는 욕을 먹. 열내지 말아요. 기운 빠져 이거 치려면. 네. 제가 나 웬만하면 장고는 안 해요. 장고요? 예, 분말 하려고요. 아, 메들리가 좀 긴데. 아, 그래요? 예. 그럼 우리 장고도 제가, 같이. 네, 닮아갖고 이거 내가 이제 붙이를 딱 놔두면은 예. 제가 또 장고 갖다 줘요. 아, 제가 하는 일이 저거예요. 아, 그래요? 네. 미안해요. 그리고 네, 제가 원래 들어서. 욕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이제. 욕을 많이 하니까 이게 살만 찌는 것 같아요. 자, 욕을 엄청 쳐먹어요. 자, 자. 그래서 살이 찌는 것 같아. 얼마나 좀 부탁할게. 제가요 각설이장을 사실 제 노래 PR하려고 몇 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냥 불러주는 데는 뭐 이유 없이 갑니다. 어디든지. 저는 남진쌤하고 다니면서 배우기를 한 분이 한 분의 관객이 계셔도 그분도 팬이니까 뭐 인원이 많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한 분이 계셔도 가서 성의껏 해야 된다. 그게 프로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저는 그걸 마인드로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까 그러셨잖아요. 참 네. 좋은 말 해주시더라고. 네. 제가 그분한테 배워서 그렇게 그렇죠. 하는 거예요. 스승을 닮아가려고 예, 그랬는데 사실은 다니면서 정말 제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팀이 테마예술단이에요. 정말 실력 있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거기에 제가 존경을 합니다. 이분들을 정말 존경해요. 예. 아니 이거는 입 바른 소리 아니고 저는 우리 총무님이나 우리 가족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했지. 아니 아니 너무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 자, 자 노래하겠습니다. 네 한번 메들리 한번 가볼게요. 우리
대충 그냥 1분은 이렇게 저는 네 막을 내리고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네, 아유 네, 고생 많으세요. 네네. 아이고 그래도 좀 이게 손님분들이 많이 계실 적 이렇게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괜찮아요. 저녁에 또 나오면 돼요. 네네. 네? 몇 명에서 놀았냐고요? 6명이 놀았어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3명이 놀았어요. 네, 하자 삼식이 막내. 네, 네. 자. 아, 정혜누, 아니, 정혜누님, 저기, 네, 정혜누님까지 4시 돌았어요. 네. 야, 오늘 우리 회장님이, 네. 이제 5만원 짜리가 다 떨어졌구나. 자.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야, 달마야, 너도 나와가지고 북이라도 쳤으면, 너도 받았을 거 아니냐, 쌍놈 새끼야. 아이고 참 하여튼 얘가 돌대가리야 진짜로. 야 이리와 자존심. 네. 아 본인 거는요. 아 본인 거는 네가 받으세요. 자. 야 남자가 자존심 있지 5천원짜리 받게. 나 같으면 북 한번 치고 받겠다. 역시 틀리긴 틀린다. 그렇지. 여기 앞에서 확실하게 쳐야지. 야 다른 분은 통했는데 우리 회장님은 안 통하지. 이거 확실하게 힘있게 쳐야지. 확실하게 시작. 자 힘있게
그래서 아이고 아무튼 저희들이 오늘 진짜 오늘 최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최악이네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낮에가 좀 손님분들이 좀 그럭저럭 있었는데 진짜 오늘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아마 이제 내일이면은 우리 그 오늘 이제 따지는 회사를 이제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저기 오정희 누님 이제 팬분들이 많이 안 왔어요. 이제 내일 토요일이면은 아마 새로 오신 분들은 자리가 없고 아마 저기 제 생각은 오정희 씨 그 팬분들이 아마 이 의자에 꽉 찰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전국 다 옵니다. 진짜 야, 의자를 차에서 더 꺼내와. 아, 서 있을 거래다. 아, 그러구나. 자, 어차피 뭐 시간이 저희들이 한 아까 한 2시 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모셔드렸는데 아무리 해도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외지로 또 외지로 이제 빠진 것 같아요. 다른 지역으로 많이 놀러 가신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하여튼 뭐 오늘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이제 또 저녁에 여러분들이 또 동네 분들이 많이 나오시면 또 함께하는 시간 모셔드리고 어차피 뭐 쉬어가는 김에 저희들이 지금 너구리를 사왔어요. 네, 너구리를 사왔기 때문에 너구리를 먹고 여러분들께 함께하는 시간 모셔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첫 번째 라면을 먹고 제일 첫 번째는 나와서 여러분들께 함께하는 시간 모셔드리겠습니다. 자, 하자 기분 좋아졌어. 마지막으로 손님들 미안하니까 자, 저희들 잠시 후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식사를 안 하신 분들은 자 바로 이 우측에 저희 식당이 또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안에 가셔가지고 또 잔지국수에다가 아니면은 뭐 시원하게 맥주 한잔이라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잠시 후에 너구리를 먹고 여러분들께 모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구리 잡채다 이게 잡채다 이게 너무 잡채다 이게 말고